부장 변호실? 무감각 폰멜. 방금처럼 돌릴 수 있지 않을까요? 상점 한번 가보죠. 킹짱각. 갓갓각. 갓감갓. 영절? 무감 영절? 흘레? 완타 잡는 것도 괜찮았을 텐데. 뭐 영절도 완타처럼 쓸 수는 있으니까요. 영절이랑 저거 격돌이랑 쓰고 요 정도면은 어? 여기서 안개 돌파가? 정령밥이었던 거임. 참호? 무감각이랑 참호 영절이랑은 같이 못 쓰는데. 네, 무감각을 두 장을 쓸까? 이상해졌어. 불 보고 물음표 보고 땅땅땅. 아이고 정령밥이 죽었습니다. 영절각만 잘 놔주면 될 것 같은데. 무감각을 다 쓰고 깨울 수가 없네요, 이러면. 아니, 뭐, 이제라도 써야지. 뭐, 딱히 좋은 상황은 아니네요. 그래도 빨간 맛 만나는 것보단 나으려나? 지금 상황에서는 센트리 세 마리 만나는 게 제일 편한데. 강타 없이 잡아야 돼. 격돌 폰멜 강화까지는 좋네요. 영절 격돌 강화죠. 백년 퍼즐. 엘리트 하나 더 갑시다. 여기는 무감각만 다 써주면 그렇게 어려운 구간 아니니까. 아싸! 후회 태움.
무감각 두개 쓰고 나면 어지러움으로 충분히 방어가 되겠죠? 어지러워져라. 이걸로 2층에서도 큰 문제 없을 텐데. 일단 진정한 끈기나 좀더 소멸에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만 좀더 나와주면. 어둠의 봉. 시계 때리려면 이제 몸박이 나와야겠죠? 오케이. 4달러. 타락. 어둠의 봉. 후에 지우지 말까? 타격 먼저 지울까? 영절로 후에 태울 수 있는데. 잠깐만, 보스 뭐였지? 타락 못 쓰잖아, 그러면. 아래 격돌. 징끈. 징끈으로 유연하게 대처합시다. 아, 다 꼬라박지 말고. 타락 안 쓰고 천천히 잡아야 될것 같아요. 격돌만 몇장더 있으면은 그냥 잡을 것 같기도 한데. 아참. 타락도 진끈으로 태우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제 살살 태워야 돼요. 안 그럼 나 죽어. 요거 태우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제 영절 필요 없겠지? 아, 이거 약간 쫄리는데? 아, 뭐, 맞으면서 잡으면 되긴 하겠지만. 자, 너무 빠르게 하지 맙시다. 여기서 징끈 한 장을 쓰고, 강타 격돌? 다음 턴에 이제 영절.
벽돌, 폰멜, 잡았다. 바리케이트를 쓰거나 무적을 쓰거나 해야겠죠. 트롤라베. 아, 외형질 할까? 염두 있으니까 물음표랑 상점이랑 저렇게 쭉 달리겠습니다. 파밍을 굳이 더할 필요가 없어. 너무 아프고. 어쨌든 파워 카드가 나올 때까지는 맞아야 되기 때문에 물음표 나시 보면서 그냥 런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아스런. 아, 후에 지울 걸. 아, 생각 못 했네. 돈 뺏긴다. 야, 그거 가져가지 마, 임마. 나쁜 놈아. 안 돼. 잠깐만. 가지마. 근데 뭐 저거 삼아봤자 돈이 늘어나는 건 아니긴 해요. 저거 놓친다고 돈 잃는 건 아닌데. 아, 그냥 죽이고 싶잖아. 바리케이트가 먼저겠죠? 타락보다? 타락이 먼저인가? 아니야, 타락은 버틸 수 있는데. 다리는 못 버텨. 상점 바로 가서 저거 후회부터 좀 지웁시다. 아이고, 후회된다. 어지러운 방어도 개꿀. 육아뿔 엘리트 갈까? 가봤자 나한테 뭐가 득이 되지? 후회나 지읍시다. 됐어. 내 무감각 쓰고. 천천히 따라가자.
소멸이 너무 좋아서 이거 말고는 딱히 없지 않을까요? 힘도 모르겠네요. 아, 이걸 봤냐? 안 맞네. 포션 괜히 먹었다. 역시 몸박이 없으니까 갑갑하네요. 소멸 말고 전에 격돌로 이긴 적은 있긴 있네요. 격돌, 갓돌, 킹돌. 근데 결국에는 격돌을 쓰더라도 소멸이 들어가긴 하죠. 뭐 그게 메인이 아니다 뿐이지. 아, 이제야 저주시오네. 언제나 후회하는 아이언클래드. 잔혹성? 염주 줘버리고 재물 찾아볼까? 아, 잠깐만. 아, 잠깐. 아, 왜 이걸 줘? 이딴 거 주지 마. 아니. 야, 이씨. 내가 저딴 쓰레기 같은 유물 얻으려고. 저주 괜히 받았네요. 너무 안일하게 한것 같습니다. 후회하고 있어요. 격돌 좀 쓰자, 이것들아. 외형질 배달원이 대체 뭐하는 콤보야 이게. 와, 이게 첫 턴에 다 나오네. 첫 턴에 다 나오네. 신기하다. 아, 게다가 저수까지 있는데. 강타도 채우고. 이제 격돌만 뺑뺑이 돌리면 될것 같습니다. 아, 몸부림 받은 거 되게 후회되네. 매턴 똑같아요, 제가 할수 있는 게. 격격품, 격격영타. 격격품, 격격영타.
겹겹 영파. 결국에는 몸통 박치기가 없으면 안 돼. 겹겹폼. 겹겹. 무적? 소주, 잼반구, 초커, 잼반구. 몸박을 빨리 구해야 되는데, 상점 이용을 못해요. 아니, 돈이 없거든요. 근데 세일하니까 몸박 정도 살 돈은 있을 거예요. 몸박 72원. 하면 안 돼요. 아, 천천히 잡을 걸. 재생하잖아, 이러면. 안 돼, 내 폰멜 탔어. 똥겜. 나왔다. 뭔가 25퍼 안 돼. 엘리트 고. 저거만 잡으면 되는데. 잠깐만, 핸드벨에 잠깐만. 저거만 잡으면 된다고. 저거만 잡으면 돼. 저거만. 아, 젠장. 잡았다. 코스트 유물 두 개나 있어서요. 재물 급구합니다. 재물 구해요. 재물 삽니다. 어지러운 개꿀. 아이, 몸부림이랑 상처. 영절 하나 더 갖고 와. 유물 타이어보다 싸다. 아이, 삼소주 미쳤어. 파리님, 안 돼. 화상 넣지 마. 타격 하나만. 됐다. 무감 절힘? 아니야. 할까? 아니, 코스트 남잖아. 코스트 서버 남으니까.
코스트 특 7개나 있음. 무감, 절힘, 소매. 다리 언제 오냐? 다리 언제 오냐? 아이? 병풀 벗기 싫었는데. 방금 완전 맞을 삘이었는데 패턴이 잘 떠서 안 맞았네요. 재물만 좀 나와주면 안 될까? 아래 폼멜 재물 재물 기다렸어. 갓겜. 마시자. 갓겜이었던 거임. 똥겜인 줄 알았는데 갓겜이었네요. 바리케이트가 안 나와. 나오네. 방어할 것도 없어. 폼타 하나 더 넣는 것도 괜찮았겠네요. 무적 탓. 무적. 타락 지금 써도 되겠지? 바리케이트. 끝. 수고하셨습니다. 안 돼요. 조금 이따가지. 급하게 가네. 덜렁대는 도노데카. 소별 만겜.
포션이요. 포션 남기는 게 일상이어가지고. 이거 30몇 분이야. 광속 31분만 더 빨리 했으면. 룬반구가 소주였던 거입니다. 아, 역시 재물이 최고야. 그냥 좋은 카드가 나오냐 안 나오냐 그런 게임이 된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소멸보다 괜찮은 게 없잖아요. 악마화를 한다고 해도 결국 희모를 때까지 버텨야 되고, 힘으로 방어도 채우는 뭐 그런 카드라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결국 힘으로 방어도를 채우려면 사신이 나와야 되는데, 사신 말고도 힘 써서 조금 방어 채울 그런 게 카드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요?